고1짜리였는데 우리 반 부반장으로 뽑혔는데 애들이 다 와 속았다 외모에 속았다 애가 온갖 비행을 다 하네 땡땡이 붙이고 애하고 밥 먹으면서 상담을 하니까 밥을 두 번 사줬어요 사주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다른 애들 안 사주는데 자기만 사주니까 근데 지가 스스로 부러워 선생님 전 사실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냐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축구부 있는 학교에 좀 전화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야 인마 네가 뜀박질도 못했는데 무슨 축구선수냐 네가 그 달리기 실력으로 축구선수 되려면 서울대도 가겠다 그 아빠가 그냥 이제 눌러버렸잖아요 애들이 자기 능력보다 뭔가 안 하는 느낌이 있을 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게 얘가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흔하게 한 10조 공부 자기 능력에 비해서 안 하는 것에 한 절반 가량은 엄마 아빠가 자기의 소원을 안 들어줬어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소극적인 복수죠 뭘 적극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기 응? 기막힌 거야 애가 왜 땡땡이 쳐? 땡땡이 치면 집에서 학교로 전화 오니까 그럼 왜 지각해? 왜 지각해? 지각하면 당연히 전화 오거든 열받거든 아빠가 열받는 모습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래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버님 사과하셔라 늦었을 때가 이건 사과에는 마감 시간이 없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라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 상관없어요 사과하세요 아빠가 정식으로 거기 사과하고 애가 대학 가는 데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근데 애가 대학을 승마학과를 갔어 딱이야 신나게 하고 빨리는 더 하고 싶어 한다